영양소는 골고루 들어있으면서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장수 비결로 알려져 있다. 오기니 마을에서 만난 94세 타이라 스미코 씨. 신나게 자전거를 끌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마을 회관 옆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이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이곳에 나와 운동을 한다는 그녀. 가끔 마을 대표 선수로 나갈 만큼 실력도 좋다. 이거야. 이것이 뭐 같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체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스미코 씨는 아직까지 밭에 나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와카이토니 맡기마세요. 아타마 맡기마시게되니. 난 히토모 맡기나이데.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는 스미코 씨. 빠른 손놀림으로 손님들을 대접할 간식을 준비한다. 샤도우다가뜹니다. 곱게 갈은 땅콩을 두부와 혼합해 만든 땅콩 두부. 그녀가 즐겨 먹는 건강 간식이다. 야쿠데 이와우요 후쿠노 하나 겐코 조준이 나루 나라바 난데모 오이시코 이타다이테 하야네 하야오기 삼보시테 마이니치 유카이니 쿠라시마쇼. 하지만 오키나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장수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이곳에선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급격히 도시화된 오키나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종 패스트푸드 전문점과 비만한 사람들. 1985년마다 トップだったってことだから、みんな頭に入ってますから、何やったって長生きだよっていう雰囲気が 一般にありしたね。一種の油断ですよ。そのために何が起きたか。肥満ですよ。で、今沖縄は今はね、日本一最も肥満県ですよ。 장수 지역으로 선정된 지 불과 7년 만에 오키나와는 일본 내 평균 수명 26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패스트푸드점이 일본 본토보다 10년이나 빨리 상륙한 오키나와. 그 음식을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 이제 중년이 됐다. 20년째 택시 일을 하고 있는 긴조 세이츠 씨. 그 역시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다.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어 일을 하다가도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서구식 식생활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남녀 모두 일본 내 비만 1위를 기록했고 중장년층의 30%는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우ですね. 햄버거도 決して 悪いとは思わないけど やっぱ 栄養が ちょっと多すぎると思うんですよ. 오키나와는 현재 건강 장수를 누리고 있는 노인들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젊은 세대가 공존한다. 벌써 3년째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햄버거だとか, 프라이드 치킨だとか, 그런 거 먹는 게 多くなってきたので, 長寿は 오키나와에만 일본이 아, 세계에 아니마세. 일본이でも あります. 新潟とか 長野. そこは日本一です。負けてます。それで悔しいからこれやって。 오키나와 사람들은 급변한 환경을 문제로 지적한다. 昔の長寿の人たちはやっぱり粗食ってあまり美味しくない。野菜とこう
ご飯と、ご飯と味噌汁とお漬物ぐらいの生活が、なんかそういうちょっとだけ食べた人の方が長寿ね。今はほら飽食でしょ、もうたくさん食べちゃって。